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요즘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제 막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에 할게요. 오늘은 밥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라고 성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입니다. 읽어볼게요. 생각이 있기 전에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기 전에 조건이 지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울림이 나오고 울림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의 역할입니다. 울림의 즉각적인 반응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주체가 되어서 울림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행동은 평소의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습관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영걸의 보디가드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영걸은 중국 정부의 요원으로서 어느 날 상부의 명령으로 홍콩의 재벌인 오위국의 애인 종려씨를 보디가드한다는 뭐 뻔한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요점은 이 영화의 후반부에 킬러로 등장하는 예성이 종려씨를 향해서 총구의 방어쇠를 당깁니다. 이때 애인인 오위국과 이영걸이 동시에 종려씨의 앞을 가로막으려 나가다가 재벌인 오위국은 순간 몸을 틀어서 피하고 이영걸은 종려씨 대신에 총알을 맞습니다. 재벌인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몸을 튼 것이 아니라 반응이 이영걸처럼 숙달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반사적으로 몸을 피한 것이고 이영걸은 수많은 연습과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들은 거창하고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숨 쉬듯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들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 불편하신 분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유가 이 소소한 일상이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 계단을 무거운 짐을 들고서 오르는 사람을 볼 때면 한 손을 거들어주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렇지는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차이는 사람들의 습관에 의해서 각인이 된 대응 방식의 차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오기 전에 울림이 먼저 일어나 거리낌 없이 표현이 되는 습관, 얘기, 중용 23번째 장으로 우리에게 영린이란 영화에서 상책의 역할을 맡았던 영화상 이름은 갑수였던 정재용의 대사로 유명해진 글입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마음 공부라 하여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책들과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명상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정작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탐구는 결국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범주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시 동안의 힐링은 되어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생각은 촛불과 같아서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주변을 밝혀줄지 몰라도 조금만 밖으로 나서면 이내 흔들리다 꺼져버립니다. 울림은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주는 사람 본연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울림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 이끌림에 익숙해져 가는 만큼 우리는 비로소 깨어남을 몸과 마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라고 성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라고 말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위가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밥. 보내주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어떤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일인데요. 얼마 전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요약하자면, 써니지가 로봇처럼 보인다. 차라리 영상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조금 강한 어조로 댓글을 다셨지만,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온갖 좋은 말들을 찾아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삶에서 잘 적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 실수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욕망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착하고 평온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감정에도 잘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 공부가 우선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지만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마치 나인 것처럼 그 이미지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알아차리고 난 후,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계속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녁에 함께 밴드 활동하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술도 한잔 먹게 되었죠. 평소에 조용했던 한 친구가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오래 봐오니 이제야 좀 알겠는데 아주 좋은 보물을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왜잘 드러내지 않느냐? 왜잘 표현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쉽다. 저는 그러게 요즘 내가 고민하던 부분이었어 라고 했죠. 그리고 메일도 왔습니다. 예전에 화를 참고 있는 것 같다며 저에게 화를 내보라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차 안에서 화를 냈더니 가슴에서부터 뭔가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한참 울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분이 마침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밤님의 글도 제게는 같은 맥락으로 들렸습니다. 울림과 일치된 행동. 울림이 곧 행동이 되고 내가 곧그 무엇 자체가 되려면 아주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된다. 요즘 제 환경에는 큰 사건이나 예전처럼 반복되는 나를 긴장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상은 굉장히 평온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울림과 행동의 미세한 불일치들이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게 전보다 크게 들립니다. 나라는 이미지를 꽉 잡고 좋은 이미지에서 나쁜 이미지로 바뀔까? 긴장의 끈을 잡고 있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 노력의 무게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내면의 솔직함들, 어쩌면 정말로 로봇처럼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책 낭독보다 여행 때 느낀 것들이나 직접 쓴 글들을 업로드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돈과 관심이 제가 붙잡고 있는 집착 요소 중 일부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이 물론 나 자신과 시청하시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려는 의도와 마음이 분명 있지만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유튜브는 달콤한 월급이 되었고 이 월급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는 두려움. 더 이상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조금 더 진실해지고 드러내고 표현하려는 솔직한 마음들을 억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들을 내려놓거나 받아들여야 할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매일 업로드하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영상을 빠르게 만드는 기술적인 면에서나 내 안을 들여다보는 다양한 방법들을 겉핥기 뿐이었지만 다양하고 빠르게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수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수행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업로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일단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하는 게 우선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정성을 다하는 영상, 내 자신에게 솔직한 영상인가 하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업로드해야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믿음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합니다.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꺼내지 못하는 못난 내 모습과 솔직한 모습들도 꺼내놓으면서 숨어있던 수치심과 두려움들도 마주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앞으로 매일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기 때문에 드는 죄송한 마음과 좋은 글만 기대하시고 봐주셨을 텐데 앞으로는 못생긴 얼굴과 어설픈 모습들도 보여드릴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거란 두려움, 이 두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제 방식대로 내려놓아 보려고 합니다. 마주하고 받아들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응원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낭독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낭독도 하고 광고가 들어오면 광고도 할 거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이 방향으로 정했다는 것을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삶이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 늘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